이번 게임은 크로스 스티치라는 게임이에요. 이번은 좀 예술적인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시피 이게 게임인지도 모르겠죠.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이 게임을 내가 알기로는 좀 클릭을 해서 색깔을 바꾸는 형식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거 사실 전 미술적인 재능이 없거든요. 이게 너무 하드코어하고, 좀 심플한 거 있잖아요. 심플해도 좀 예쁘면서 좀 이거 한번 해볼까? 아, 잠깐만. 알것 같아, 알것 같은데, A키 이거 눌러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거 다 만드는 거야? 잠깐만요. 이러면은 내 실력이랑 상관없잖아. 어떻게 지워, 그럼. 이렇게? 돌리면은, 나가지고, 이렇게! 잠깐만요. 아예 어려운 거 하자. 이거 나 실력이랑 상관없는 거네, 그러면. 여기 써있는 대로 하는 거면은. 뒤로 빼는 키가, 이게 저장 키가 있고, 이게 저장이죠. 세이브. 일단은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A를 쭉 연결해주고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이거 좀. 와, 어차피 킨 김에? 예, 어차피 이게 1부니까 좀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너무 화려한 게임이나 게임성 있는 게임만 추구하고 예술적인 게임에 손을 안 댔었는데. 이거 취소해 줄래요? 저기. 이거 취소 어떻게 하죠? 세이브 해 주고요. 뒤로 가서, 이렇게? 하나씩밖에 안 돼? 이렇게 다 뒤로 가야 돼? 왜 이러냐? 일단, 이동을 하고 싶은데. 치워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옆으로 가서, 여기도 A네. 나 이거 할수 있을까? 간만에 갓게임 하고 있는데, 여럿이서 하는 거 없나? 여럿이서 하면 꿀잼일 텐데, 절대 내가 혼자 다 찍어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교감하면서, 누구는 왼쪽 상단 맞고, 오른쪽 하단 맞고, 가운데 맞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빨리 왕에서 시키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그림 그리는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클릭하고 이게 쭉 당기면 다 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좀 기묘하네요. 평점이 굉장히 좋아서 신규 추천 게임으로 나온 게임이에요. 저는 신규 추천 게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근데 저 이게 A만 일단 다 바르고, A를 이렇게 한꺼번에 쭉 바르기 이렇게 안 되나, 그런 거? 세이브 한 다음에, 이건 뭐야? 쭉 바르고, 보호를 하면은, 돈 내고 사는 거다? 그렇구나. 이건 뭔데? 야, 이건 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취소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찍어 눌러야 되는 거고 그 외의 기능은 없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해야지 뭐 어쩔 수 있나. 난좀 뿌려가지고 이거 한 번에 하는 그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클릭 십자수. 일단은 하면서. 여기 하지 말고 성좀 만들죠. 성을 밝혀주겠습니다. 어디? 잠깐만요. 여기죠. 여기인데 IJ 하나밖에 없네. 성을 만들어서 M
Z 막 숫자까지 다 있는데 M 뭐 M 이거 하니까 알파벳도 모르겠다 이제. 5까지. 아,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대? 수작업 엄청 들어갔겠는데? 게임 만드는데 이거 하나하나 영 알파벳 다 집어넣고 말이야. 와우. 에이, 디, 에이비씨디. 댕댕이가 많이 신났네요. 이거 만들 땐 되게 쉽게 만들었는데, 댕댕이가 많이 신났네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줬더니 지랄병이 났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뒤 맞나? 아, 뒤 맞죠. 하나 잘못 찍으면은 한줄 날아가기 때문에 많이. 누가 여기 이거 돈으로 막아놓으래? 누가 이거 막아놓으래? 아, 진짜 하는 방식이 참. 한 페이지 다 그리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어차피 알파벳 누르는 거니까. 뒤로 뺐다 넣었다 넣었다 그러지 말고 한 페이지 다 만들고 B. 심하게 극혐인가? 아, 이거 해놓은 데는 안 되네. 아, 편하네. 그러면 한 페이지 먼저 하는 게 낫겠네. B. 깽드도 내가 안 가면 또 저렇게 또 잉 하면서 포기합니다. E도 있네. E 먼저 하지. A, B, C, D, E. 60원. 아, 일단 쭉쭉 들어가고. 아, 제발요. 손을 떼는 세이브. 아, 제발. 이거 그려진 데 위에다 그냥 대충 바르는 게 낫네. F는 ABCD F. 아, 좋아. DK, DK, D, K, PH, PH, P,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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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G, H, I, J, K, L, M,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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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G, H, H, 세이브, 볼까? 오, 괜찮은데? 점, 오, 괜찮네. H. 숙연해진다. 게임을 하면서 마음이 숙연해지네. 내가 이 게임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아! 자꾸 연거 뜨면서 경고 주는 것 봐. A, B, C, D, E. 이걸 임진왜란 최고 난이도 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온해졌을까. 편도성도 사라지고. 이거 하다 잘것 같다. 커피 마시고 시작했거든요 혹시 몰라서. 새 게임 들어가면 언제나 새로운 도전 앞에는 수면이 함께 하니까 그런 거 조심해서. 첫 이거 1부부터 수면에 빠져버리면은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마시고 왔는데 하다 기절할 것 같네요. 이걸 터치로 하는 거 뭐야? 얼마나 힘든 거야? 터치는 더 누르기도 힘든데. 난 마우스로 하니까 훨씬 빠르지. 터치로 하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근데 이동하면서 하기 되게 좋겠다. 이거 이동하면서, 원거리 이동하면서, O, P, Q, R, S, T, O, 찍어 누르다 보면은, 잠안올 때. 내가 원거리를 가는데, 아, 자야 되는데 잠이 안올 때. 이거 하면 되겠네. 하다 보면 기절할 테니까, 뭐, KT 같은 거 타면서 부산 간다던가. 그런 거할때 하면 되겠네요. 야, 색깔, 괜찮네. 하나 있네? B. 아, B는 맞네. A,
S펜. 아, 맞다. 그렇겠네. 그런 사람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제 그 스팀에서 걔 뭐더라? 그림 그려서 파는 게임 그 세일 들어왔던데. 그거 보면서 난 그림 못 그리니까 저거 다 할래 없겠다 생각했는데 이걸 오늘 하게 됐네. 이런 거를. 이런 건지 몰랐거든요. 좀 편하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이거는 그나마 옛날에 색칠 공부하는 그런 느낌으로 써놓은 데다 하는 건데 J 제일 못 찾아. 아, 이노티아 아직 못 넘었습니다. 거의 근접해요. 이노티아는 내 생각에 한세월 갈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노티아도 한 며칠 안 걸릴 것 같고요. 한 3일이나 2일이면은 깰것 같고요. 알 매일 하니까 그거는 옛날에 진짜 서프라이즈야 매일 할 때는 정말 엄청나게 했는데 하루에 막 열몇 편씩 올렸는데 그래도 오래 걸렸는데 얜 돌아보니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 영상 수가. 그때 많이 건너뛰면서 했죠. 그래도 찌꾸루 게임 그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적응이 걸렸어. 104렙 되려면 한 2, 3일이면은 네, 엔딩 볼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엔 어제 내가 몰랐는데 댓글끼리 답글 달리면은 안 뜨더라고요. 알람에. 그러니까 댓글이 있으면은 알람이 뜨는데 댓글 달리면은 답글 달린 거는 답글 달렸다가 안 뜨더라고요. 어제 디지몬 막 싸움이 난 거예요. 들어갔더니 누가 뭐 디지몬을 하는데 나는 뭐 일본 섭에서 무슨 알파몬을 뭐 사강을 키운 무슨 오래 한 유전인데 나는 뭐 이걸 해서 어떻게 뭐 내다보고 있다 하면서 막 했는데 월요일 날뭐 강림이 뜬다 이거를 빡세게 열불나게 해야겠다 했는데 강림이 안 뜬다고 막 서로 싸움 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뭐죠?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여기 눌러야 돼. 아, 여긴 안 돼. 이거 누르고 가자. 예전에 같이 학생 때 합숙했던 애가 체육교사라는데 그 친구가 맨날 초등학생들 싸운다고 엄청 막 짜증내거든요. 내가 그거를 뒤집문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 안 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세 칸. 아, 제발. 디지몬 근데 그렇게 링크즈 조회수 많이 나올 줄 몰라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원래 한 며칠 지나면은 많아도 한 50이거든요, 영상 하나가. 예, 원래 보통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전 적게 올라가거든요. 듣보잡이어서. 근데 그건 하나 올려놓으면 500, 600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 번에. 여기 최신 게임 하는 게 있나 보다. ABCDEF. 아, 좋아. 유형을 할걸 그랬네. 진짜 유형을 방송을 안 했거든요. 아! 받아놓고 방송을 안 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간간이 했었는데 꽤 재밌던데. 유희왕 뭐 디지몬 포켓몬. 근데 포켓몬은 망했어요. 예. 포켓몬은 내가 예전에 가장 처음 추억팔이 됐던 게 포켓몬인데 포켓몬 올라야 됐다가 조회수 본전도 못 빼고 달리는 댓글은 항양결같이 이 게임 어떻게 받아요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게임이 그좀 특이한 형식의 게임이라서 설명하는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거 설명만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아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뭐 들어가서 못 보나? 아 맞다. 이렇게 보면 되지. 바본가 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르면 되지.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아 참. 정신인가? 이가 맞네. 이게 편하네. 같은 영어가 돼 있으니까 ABCD. 네,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은데 꽤 많이 했네요. 가장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은데 아, 좀 많이 한것 같습니다. 세이브 하고요. 아, 이 아.
이건 노가리 게임이고 조회수를 전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썸네일로 이 썸네일로 좀 예상을 하는데 이거 다한 사람이 있을 까요? 선 가운데 한번 가죠. 자, 가서 뉴 눌렀으면은 접을 뻔했는데 게임 삭제할 뻔했는데 다행이네요. 오, 5번. 아, 새로운 색깔. 아우, 좋아요. 새로운 색깔로. 이거 물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좀 너저분해지는 것 같은데. 지울 때가 편해지지. 색칠하니까 좀 별로네. 이거 이쪽 페이지 해보죠. 창문 계열을 좀 만들어주고. 창문 하나 있어야 되니까. 스카이림을 많이 하면서 스카이림 모드 같은 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하는 법을 모르니까 프로그램 쪽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사실 손도 안 댔고요.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복잡한 거 싫어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나 몰라, 사람들. 아! 불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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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모드 되게 많아요, 스카이림, 대작 모드가 하나 나온 거예요. 네, 뭐, 캐스트 모드는 거의 다 했거든요. 지금 해서, 한글화된 건다한거 같고, 한글화된 대작 모드가 있길래,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카이림이더라고, 그거. 무슨 유격의 모험이었나? 제목부터 패기가 넘치는데. 스카이림 영상 19금 달아서 올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해볼 텐데. 죽을 게 모험이라니. 아, 그럼 조회수 제대로 나올 텐데. 근데 나 몰랐는데 요즘 애들이 난 디지몬 하면은 되게 요즘 애들은 안할 만큼 요즘은 어플 몬스터로 나오잖아요. 디지털이라는 그게 플로피 디스켓이 디지몬 하면 나왔던 그 플로피 디스켓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많이 없어진 게 됐죠.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 애들이랑은 좀안 맞을 줄 알았는데 요게워치 같은 거 그런 쪽으로 갈줄 알았는데 의외로 직접 해보니까 초등학생도 유입이 그만 좋았어. 아, 좋았어. 좋은 튕김이었어. 아파. 슈퍼 세이브 했죠 또. 튕김의 순기능. 색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색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짜증나게. 같은 색깔로 하지. 이게 완성된 다음에, 아, 밖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을지. 아, 그렇게 쉽게 안 날아가죠. 3번. 아, 색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 다르긴 하네. 아, 친한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색깔이 K K K K K M M M M G A B C D E F G 올려주고요. Y 아 이거 책이 왜 이렇게 어려워? Y Z, O, 이걸 매부리 지워야지 끝나기 때문에, 날아가면 곤란합니다. 이거를 솔직히 한편다 하는 거는, 이 그림을 다 그리는 거는 말도 안 되고, 내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이 페이지라도 좀 매부리 지워보고. 저 볼까? 아, 자, 이렇게, 네, 이거를, 아, 20분 한것 같은데. 이만큼 했단 말이야? 에휴, 좀 계산을 좀 해보죠. 보면은, 이렇게 잘라서. 이만큼이란 말이죠. 화면비를 놓고, 손가락으로 찝어서, 이만큼 두면, 여기서 이만큼 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니까, 8이 16. 2시간 40분 정도 걸리네요. 아, 자, 그럼. 크로스 스티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삭제할 거고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죠. 다음 기회가 아니라 사실 영원히 안할것 같은데. 이렇게 예술적인 게임도 있다. 모바일 게임 시간 때울 때 하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네요. 되게 괜찮은 게임인데 하고 싶진 않네요. 자, 그럼 아, 마무리.